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놀러가야지. I like to be educated, but I'm so frustrated. Hello to my loneliness. I guess that ignorance is bliss. Take me back to before the new. Rewind, take it out of cue. Innocence can be a young man's game. 안녕, 야영이들. 요새 겨울옷들 조금씩 꺼내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 맞다 나 이런 옷이 있었지 싶은 옷들이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냥 옷 정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제안하는 룩을 여러분하고도 공유를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패션 컨텐츠 같은 거는 하울 영상 같은 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옷을 안 산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 올해만 해도 딱 한 번 구매하고 하나도 구매를 안 했던 것 같아. 재미없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건 있지. 나도 옷 꺼내면서 아 내가 이런 옷이 있었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옷을 사지 않고도 그냥 아 옷장을 좀 이렇게 뒤져보게 되는 그런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참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시간이나 상황이 이렇게 허락을 한다면 이런 컨텐츠도 한 번씩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일단은 주제를 출근룩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출근룩에 맞춰서 한번 옷을 뒤져보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헌옷 팔기 1차라는 멋진 언니. 편해야 돼, 일단.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이렇게 멋부리고 싶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잖아. 그러면은 편한 게 최고다. 일단 그 지옥철을 견뎌야 돼. 최대한 간편하고 편안해야 돼. 이런 겨울에는 막 이것저것 막 껴입고 뭐 이렇게 레이어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옥철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 그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후회가 되지. 괜히 이거 입었다 말면서. 나도 많이 경험해봤거든. 옛날에 나도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요. 저 회사 좀 다니다 보면은 사무실에 가벼운 외투 하나 놔두지. 그리고 최대한 출퇴근 길에는 간편한 게 좋아. 편안하면서도 일 잘해 보이고 좀 이렇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 인상을 심어주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나름 좀 실장님 느낌을 한번 이렇게 입어봤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입었거든요. 시판기가 엄청 좋아. 그래서 되게 편해. 근데 지금 이렇게 입으면은 얼어 죽지. 쫄바지 입고 입던지. 블랙 앤 화이트에 양말의 포인트를 좀 줬어요. 락커는 마틴이지. 근데 마틴이 내가 손이 잘 안 가긴 해. 무겁고 불편하고 아파가지고 많이 신어서 길들여서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내 그 길들이는 과정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평범하고 심플한 옷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클리퍼 같은 걸 신어준다든지 해서 그래도 쟤는 멋은 좀 부리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좀 잘했고요. 근데 솔직히 내 일 잘하긴 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샤베리 똑바로 안 할래? 자, 일단 옷을 한번 좀 털어봅시다. 제일 만만한 게 이거지. 흰 셔츠 뭐든지 다 어울리지. 바지든 치마든 무슨 색이든 현실 출근 이런 거잖아. 입을까 오늘? 입을 게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치마도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원래 이게 주름 치마인데 이렇게 강제 리프팅이 되어버렸네. 나도 못하는 리프팅은 치마가 입었어. 이 속에는 특이하지. 근데 내가 지금 치마 입었어요. 웬만하면 바지를 입고 싶어. 난 킵? 이거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옷인데, 근데 이거 원래 가을에 입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속에 폴라티 입고 입으면 되니까 이걸로 한번 입어볼까? 코트 아직 올해 한 번도 못 입었네. 이거 한번 입어야지 이러면서 꺼내놔야 또 입겠지. 슬랙스나 아 내가 카키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어. 이거는 입었을 때 스커트 같아. 바지지롱 할 수 있는 그런 컬러 좋아도 나쁘지 않지. 갈색과 슬랙스가 어때? 슬랙스
개인적으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바지거든요. 편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보풀이 보풀 장난 아닌데. 이럴 때 보풀 제거기. 이거 완전 헌옷털기 더 현실적이네. 겁나 알뜰해 보이는데. 건조기 요새 나온 거는 보풀 제거도 된다며. 고민돼. 어떤 걸로 입을지 아주 고민이 되는구만. 너무 막 꾸겨원하고 있었더라도 다 꾸겨졌지만 그런 게 한번 신는 것 같아요. 브라운 코트를 위에 걸쳐주겠습니다. 루브 스타일의 코트. 루브 스타일의 코트가 그냥 툭 꾸안꾸 느낌 내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편하게 다니다가 춤을 샥샥샥 이렇게 쫌내주고 활동하기가 편안하면서도 간지도 챙길 수 있는. 이거지, 간지나는 언니. 아우터를 먼저 하나 골라놓은 거. 이거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작년에도 내가 이거 한두 번밖에 안 입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꺼내놔야 내가 또 입어. 이 가죽 바지 어떻게 입으면은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좀 나거든요. 이것도 괜찮지. 무슨 Winter is coming. 털을 얻다가 빼놨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냅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카이아크만이 좀 나름 힙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되게 오래된 거야. 그래서 숨도 많이 죽었어. 개파카. 이거는 내가 아주 옛날에 어디서 협찬받은 거야. 옷이 되게 무거워요. 내 돈 주고 샀으면 아마 충동구매했던 거. 옛날에 그냥 보세에서 저렴하게. 속에도 이렇게 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포근하고 좀 따뜻하더라고요. 트렌치 코트인데 이렇게 패딩이고. 이거 원래 되게 예쁜 카키색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빨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색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아 이거 참 이뻤는데 아씨. 내 동생이 준 건데 남자 옷이 좀 몇 종 많아요. 내 동생이 옛날에 옷 쪽 일을 했더래서 샘플 나온 거나 뭐 재고 같은 거 남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많이 갖다 줘가지고. 이것도 남자 옷이야. 이것도 좀 약간 회사 옷이지. 이렇게 외투를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는다면 그냥 이렇게 벨트 안 하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나는 봄 가을에 이렇게 입는 것도 참고해 보세요. 한강에 치킨 먹으러 갈 때 소매가 벌룬 소매예요. 완전 그렇게 막 밋밋하고 평범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그래서 괜찮은 거야. 옷이 살짝 기장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 자, 전체적으로 이런 좀 이런 느낌, 이런 삘이에요. 추우니까 속에 꼭 이렇게 아이보리색 폴라티 같은 거를 입어야 될 거예요. 외투를 이렇게 걸쳐야 되니까 또.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좀 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속에도 두꺼운 거 입었는데 겉에도 이렇게 부한 거를 입었으니까. 이럴 때는 벨트로 가운데다가 포인트를 주면은 좀 괜찮더라고. 이런 경우에 덜 구해 보이더라고. 소가죽 소품들 전문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데서 그냥 사실 그때 충동구매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죽 가방인데도 에코백처럼 가벼워서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더라고. 저는 망고에서 한 3년 전에 샀던 거 같은데 이게 굽이 살짝 있지만 두꺼워가지고 저처럼 힐이나 구두 같은 거 못 신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도 팔나 모르겠네. 옛날에 망고에서 신발 많이 샀지. 꿀템인데 틀어드려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쑥 꺼낼 때는 또 이거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꺼내요. 모양이 변하지 않게 이렇게 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신발 샀을 때 늘려주기도 해요. 얘가 돌려주면 돼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응.
놀러 가야지.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원이라면 이게 내 현실 출근 룩이지 않을까 싶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제일 많이 입는 원피스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편해가지고 소재도 활동하기도 되게 편하고 여름에 보면 시원하고 겨울에도 그냥 조끼 같은 거 레이어드하기에도 되게 좋고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저렴한 보세 원피스인데 하여튼 내가 제일 많이 입는 원피스 중에 하나일 거예요. 패턴이 이렇게 꽉 차있는 이런 원피스 위에다가 레이어드 조끼 나도 좋아하는 카키색 그냥 이렇게 와이드 데님 팬츠를 이렇게 곁들여 줌으로써 저 언니 좀 약간 살짝 뭐 좀 부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룩을 완성할 수가 있죠. 카키 이게 딱 빈티지 하여튼 옛날 빈티지 스타일 근데 아직 약간 그거를 아직 좋아해. 오피스 룩이니까 포멀한 그런 룩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 현실 직장은 솔직히 만약에 내가 전문직이었어도 난 이러고 다닐걸? 나라면 여기다 이제 메신저 백 같은 거를 메고 아마 출근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꾸안꾸 느낌이면서도 뭔가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일 잘하는 멋진 언니 솔직히 잘해. 나만 잘하잖아 진짜로 일 잘하니까 날 좀 많이 찾아와서 못하는 척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저거 저렇게 하지 막 답답해서 결국에 내가 하게 되는 몹쓸 그런 성격을 가졌어. 아, 좋지 않아. 사회생활은 좋지 않아. 그냥 내 사업 해야 돼. 그럼 나만 고생한단 말이야. 이런 성격은. 어디 가면. 잠바 한번 벗어볼까요? 옷방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비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많이 싫은 건데 자라 아닌 망고예요. 망고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틴 워커를 신을까 요거 신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요거 신은 건데 마틴보다 이게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 마틴은 내가 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아직도 길을 못 들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도 그냥 소가죽인데도 얘는 그래도 좀 가죽이 부드럽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마틴은 딱딱하잖아. 신발이 아프고 불편하고 좀 무겁고 그래서 마틴 잘 신고 다니는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 마틴은 예쁘긴 예쁘잖아.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고 락커는 또 마틴은 신어야 되거든. 힙합 하는 애들이 조단 신는 것처럼 락커들은 이제 마틴을 반드시 신어야 됩니다. 근데 근데 너무 막 신기에 버거운 마틴. 너무 아까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틴들을 다 팔아도 꽤 될 것 같은데 근데 왠지 그래도 어떻게든 신을 것 같아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네. 망고에. 근데 이거 신발 되게 편해. 무겁고 막 그러긴 한데 워커는 뭐 무거운 거 어쩔 수 없고 무겁지만 그래도 편한 워커. 오버핏의 울 베스트 레저 자켓이나 레저 셔츠를 속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그 봄에 옷 정리하면서 그 가죽 자켓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원래 그거를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요게 하나 보여가지고 요것도 괜찮거든요. 그 자켓은 진짜 가죽인데 얘는 그냥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랩이라고 하는 거 맞나? 랩이나 뭐 그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데서 샀던 거거든요. 이게 속에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따뜻해 생각보다. 근데 나는 원래 여기 스키니 지니에다가 이렇게 부츠 신으려고 그랬는데 코디를 바지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슬랙스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살 때는 오버핏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시중에. 그래서 나름 레어템이었거든. 이게 되게 몇 년 전에 산 거라서. 근데 요새는 오버핏이 트렌드라서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 쇼핑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네카라를 돌려주잖아요. 그럼 간지간한 스타일링. 근데 스타일링이라
사람에게 너무 나 대충했지. 나는 근데 원래 그렇게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툭툭 걸쳐있는 편이라서 그냥 내가 나 자체가 간지라서 사실 야간지 그럼 다음에 또